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이 단기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테마성의 어떤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테마라는 거는 뭐냐면은 재료 가치를 부각시켜서, 그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한가를 친다든지 이런 이슈화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재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공시들이죠. 그죠? 그런 공시들이 나와야만 주가가 상한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끄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테마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난주에는 제가 뭐 디지털 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상승을 하면서 주 후반 넘어가면서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재료 가치를 살려주고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뭐 관련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한네트라든지 뭐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무너지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직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테마라는 것은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고, 가장 지금 또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많이 움직였던 이런 핫한 종목들이 뭐냐면은 그 탈모 관련한 종목들. 그죠? 이 탈모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한가가, 그죠? 처음에는 TS 트릴리온이 상한가를 치고 그 앞에는 JW 신약이 움직이고 리더스 제약이 움직이고 또 금요일 날 하이로닉이 움직이고, 이건 뭐냐면 결국 이런 테마들도 죽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순환하니까 이제 그 박자를 맞추겠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은 DMZ 관련한 평화공원, 그죠? 뭐 코아스가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뭐 크라운 관련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쳐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 보면은 테마가 이 대웅제약과 대웅 관련한 이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는 테마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건데, 지난주 보면은 가장 많이 그런 연관성을 갖고 상한가를 많이 쳤던 종목들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사실 뭐 애플카다, 그죠? 뭐 이렇게 테슬라다,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금요일 날도 또 새롭게 오디텍이 상한가를 치고, 그 전에는 뭐 대성파인텍이다, 유인텍이다, 뭐 이런 종목들이 모다이노칩이다 많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현우산업도 상당히 뭐 시간에까지도 그죠 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런 전략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밑그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 지금, 이번 주 상장, 뭡니까? 입고를 하죠. 그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사실 이제 LG 화학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몰렸냐면, 1경이 넘게 몰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의 자산을 7경 정도로 듣고 있는데, 이, 여기에 1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면은 몰리는 쪽으로 쏠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전체 종목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뭐 세력들의 흐름도 집중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몰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라 M&D라든지 처음에는 TC 시스템이 상한가가 아니라 상승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나라 M&D가 상한가를 치고 흐름을 나오고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나인테크가 상한가를 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를 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더 그 이슈화가 되면서 또 주말 정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또 디지털 화폐 같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또 5일선을 깨면은 하락의 어떤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좀 신중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죠?
나라 M&D 같은 경우는 오일선 기준을 반드시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한가를 친 모습이기 때문에 상한가의 기준, 눌림 목매매에 대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